월별 테마주 정리. 오늘은 8월달 편인데요. 한 달 전에 여기 돈이 되는 전통종의 테마 정리 1월 편 올려드렸죠. 1, 2, 3, 4, 5일 순서대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가까운 달부터 지금 8월 시작이니까 또 8월, 그 다음 9월, 10월 이렇게 순서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 자이 전통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산다,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전통적인 테마들은 미리 선매집을 해서 몇 달 전에 테마주 선순환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써먹어 봐도 되고, 또는 선매집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테마가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단기적으로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고수 많음 테마주 농사매매, 여기서 테마주 힌트를 많이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월 테마주 알아볼 건데요. 당연히 에어컨 또는 냉방기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냉방기 테마 쪽에 첫 번째 종목 신일전자 보겠습니다. 테마주 뭐 길게 보니까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일전자도 이미 많이 올랐었죠, 그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 단기적으로 언제 올라갈지 잡기가 힘드니까, 보시면 작년 여름쯤 2019년도에도 여름쯤에 오르고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미리 농사를 지어 놓는 방법이 바로 이제 테마주 매매가 되겠습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2,000원 이하가 괜찮은 가격대고요. 자, 이것은 뭐 추천 가격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 가격 아래가 차트적으로 저평가 구간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매집을 고려를 한다면 그 가격 아래가 괜찮겠다라는 정도이고, 그 위가 되든 그 밑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빠르게 재물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중하 정도만 간단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신일전자 재무는 중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파세코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창문형 에어컨 인기가 많죠? 파세코가 홈쇼핑에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그죠? 15,000원 이하가 괜찮은 가격대가 되고요. 자, 그렇다고 다시 한번 그 위에서 산다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15,000원 이하가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것이고, 재무는 상입니다. 다음 SN테크입니다. 1,400원 이하가 저평가 구간이고 재무는 하입니다. 다음 SCD입니다. 가격은 2,000원 이하, 재무는 중입니다. 다음 SPG 11,000원 이하, 재무는 상입니다. 위니아 딤체 4,000원 이하, 재무 상입니다. 위닉스 2만원 이하, 재무 상입니다. 다음 BMT 10,000원 이하, 재무 중입니다. 다음 8월 전통적인 테마로 스마트 그리드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력 수급이 더 문제가 되고 또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은 전력 소비가 많아지는 여름에 전통적인 테마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 그리드 첫 번째 일진 전기 4,000원 이하 재무 중입니다. 옴니 시스템 2,500원 이하 재무 하입니다. 다음 PS텍 5,000원 이하 재무 하입니다. 다음 스맥 1,800원 이하 재무 하입니다. 다음 PNC 테크 7,000원 이하 재무 하입니다. 한전산업 5,000원 이하 재무 중입니다. 다음 서전기전 역시 5,000원 이하 재무 중입니다. 포스코 ICT 6,000원 이하 재무 상입니다. 다음 삼화콘덴서 5만원 이하 재무 상입니다. 다음 인스코비 2,000원 이하 재무 하입니다. 다음 아모 그린텍 12,000원 이하 재무 하입니다. 여기 말고 빠진 것도 있어요. 정말 세세한 것까지 관련주 다 찾으면 지금 10개 내외로 다 잘랐는데 20, 30개도 넘거든요. 최대한 좀 자른 겁니다. 다음 인공강호 몇 개만 잘랐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인공강호 쪽으로도 많이 뉴스가 나왔었죠. 다른 나라에서도 실험도 하고 뭐 앞으로 이쪽으로 또 계속해서 실험이 나올지,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크지 않았죠. 가뭄이 크다 싶을 때는 또 인공강호 쪽 테마도 움직여 줄 것입니다. 첫 번째 태경 케미칼 7,500원 이하 재무상, 우리 기술 1,250원 이하 재무하, 자연과 환경 1,500원 이하 재무하, 다음 시노펙스
3,500원 이하 재무하, 웰크론 한택, 3,000원 이하 재무하, CSA 코스믹. 지금 관리 종목이라서 관리 종목 풀리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가을 이렇게 되면 태풍도 오고 그다음 장마가 오죠.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 폐기물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 폐기물 처리 쪽으로 테마가 또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전통적인 테마입니다. 태풍 장마 쪽의 폐기물 쪽은 첫 번째 제넨바이오.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가 1년 칸이거든요.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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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보시면 테마가 만약에 8월 테마다. 그렇다고 8월에 오르기보다는 그 전에 오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4월, 5월에 올랐거든요. 여기는 9월에 올랐고 테마주 농사는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몇 달 전, 6개월 전, 9개월 전에 내려왔을 때 농사를 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수익을 챙기고 다시 농사를 지어가고 수익 챙기고. 제넨바이오 1,500원 이하 재무하입니다. 다음 인선 ENT 9,000원 이하 재무상입니다. YENTEC 12,000원 이하 재무상입니다. KC 그린 홀딩스 3,000원 이하 재무하입니다. 다음 코엔텍 7,000원 이하 재무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농약 비료 이쪽으로도 8월 전통 테마가 여십니다. 농약 비료 쪽으로 동방아그로 7,000원 이하 재무상. 다음 조비 15,000원 이하 재무중. 다음 경농 10,000원 이하 재무중. 다음 남해화학 7,500원 이하 재무중. 롯데정밀화학 40,000원 이하 재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 2,000원 이하 재무하. 다음 서울바이오 14,000원 이하 재무상. 15,000원 이하 재무상. 우정바이오 6,000원 이하 재무하. 다음 수젠텍 10,000원 이하 재무하. 마지막 파루 1,300원 이하 재무하입니다. 이렇게 8월 전통 테마 중에서 특히 앞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이어가볼 만한 테마로는 점점 온난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냉방기 쪽하고 전력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쪽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월 테마 알아봤는데 월별 테마가 다 있고 또 그 월별 테마 중에서 최근 들어서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개 중에 한 테마 또 그 중에서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 잘 골라서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하나씩만 잘 골라서 너무 많은 종목보다는 하나를 잘 골라서 내려왔을 때 지금은 대부분 좀 올라간 종목이 많죠. 그럼 내려왔을 때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은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버는 고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전통 테마주들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슈팅을 주는 종목을 잘 한번 찾아보시고 어디서 많이 지지를 받는지 어디까지 내려와야 좀 저평가 구간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이 테마주 농사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는 지금 이 화면 오른쪽 위에다가 바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표시돼서 하나 링크가 뜨죠.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월 테마, 2월 테마, 3월 테마, 8월 테마, 앞으로 또 9월, 10월, 11월 테마 그 테마 월별 테마별로 잘 정리를 해둔다. 그렇게 정리를 잘 해두는 것만으로도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은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우선은 정리를 해보세요. 9월 테마는 또 다음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